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센터입니다. 오늘 뉴스센터가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끝난 MBC의 쇼음악 중심에서요. 음악방송에서 이명의 신곡 모래알갱이가요. 두 번째로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격돌을 한 거예요. 뉴진스, 샤이니 그리고 이명웅이 이렇게 쇼음악 중심에서 1위 자리를 놓고 대격돌을 버렸는데요. 뉴진스는 슈퍼사이라는 노래로, 그리고 샤이니는 하드, 그리고 이명웅은 모래알갱이로 이렇게 경쟁을 벌였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명웅의 모래알갱이가 6,69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위는 뉴진스의 슈퍼사이가 2위를 차지해서 4,313점. 그리고 샤이니의 하드는요, 4,288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점을 보면요, 음원하고 음반 부분에서 이명웅이 이제 월등하게 이렇게 5,000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영상하고 방송 부분에서는 좀 약했어요. 요즘에 이명웅이 방송 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요, 샤이니아 하드가 953점으로 1위를 했고, 뉴진스가 2위를 했고요. 이명웅의 모래알갱이가 3위를 110점이에요.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도 오히려 샤이니의 하드가 916점으로 1위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요, 이 생방송 투표에서 이명웅이 1000점으로 1위를 했어요. 월등하게 1위를 했는데, 역시 영웅시대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방송 투표에서 이렇게 월등하게 1위를 해서, 자, 이렇게 또다시 두 번째 1위를 했는데, 지난달 6월의 셋째 주에 6월 17일이죠? 여기에서 모래알갱이가 6월 5일에 발매가 됐는데, 발매 2주 만에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4주 만에 또다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 17일 첫 번째로 모래알갱이가 1위를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또다시 이렇게 7월의 셋째 주 토요일에, 셋째 주에 쇼음악 중심에서 또다시 모래알갱이가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모래알갱이는 유튜브에서도요, 자, 볼게요.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모래알갱이의 뮤직비디오가요, 900만 뷰를 넘겼어요. 917만 뷰를 찍고 있어서 이명웅의 유튜브 내에 1000만 뷰 돌파하는 68번째 노래 영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튜브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고, 그리고 음원 사이트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모래알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명웅의 모래알갱이가 MBC 쇼음악 중심 7월의 셋째 주에 이렇게 또다시 두 번째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2위는 뉴진스의 슈퍼사이, 그리고 3위는 샤이니의 하드가 이렇게 차지했다는, 자,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모래알갱이가 다음 주나 또다시 1위를 할지 하는 부분도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방송의 음악 방송에서는 지금 1위를 한 번도 하지는 못했거든요. 뮤직뱅크나 그리고 엔카운트다운이나 그리고 인기가요 부분 SBS죠? 엔카운트다운은 엠넷이고요. 그리고 KBS의 뮤직뱅크도 있는데, 아마 조만간 여기에서도 이런 음악 방송에서도 또다시 모래알갱이가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뉴스장터는 모래알갱이가 MBC 쇼음악 중심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